네,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화질이 이 정도예요. 일단 2080으로 나오고 TV는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질도 이런 느낌?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리뷰를 할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제 앞에 있는 네, 플스4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언박싱 하면서 제가 갑자기 왜 플스4를 구입을 했냐, 그것도 플스5가 나온다고 뉴스 기사까지 나오고 이 플스4 끝물 시점에,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에 새해 이벤트를 그 프로모션을 얼떨결에 본 거예요. 그런데 플스4가 네, 이렇게 있고 디트로이트 제가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29만원 이렇게 게임 3개? 네,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약간 충동적 구입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플스4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디트로이트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동생 계정에다가 이 디트로이트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 동생만 디트로이트를 재밌게 하고 저는 실제로 이 게임을 제대로 즐겨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 좀 제대로 즐겨보자 라는 뜻에서 저 자신만의 합리화죠. 그렇게 네, 플스4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스4를 구입을 하고 나서 저랑 제 동생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언박싱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입한 거는 플스4 슬림 버전, 그리고 게임이 3개 있는 히트3 패키지라고 아마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네, 보시면 제트블랙이고 그 다음에 플스4 슬림 용량은 1테라. 네, 1테라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뜯으면 네, 이렇게 있고 돌려주면 여기에 여러 부속품들이 있어요. HDMI 선 있고 듀얼쇼크 조이스틱, 네,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 듀얼쇼크, 전원 케이블, 음성 지원되는 이어폰, 네,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네, 본체도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게 플스4 슬림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플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스4 슬림 나온 거. 그런데 플스4 슬림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랑 제가 구입한 거랑 모양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얇게 생겼고 크기도 되게 작아졌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발열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양산형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된 게 플스4 이제 슬림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 같은 경우는 전원이 이쪽에 이제 음각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게 버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게 약간 양산형으로 만든 것 같고 재질도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만 즐기면 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이런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세팅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세팅을 하나하나 하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세팅을 미리 네, 동생 거랑 물려가지고 세팅을 미리 해왔어요. 그런데 세팅하면서 재밌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도화지에다가 하나씩 그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TV에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플스를 구입하면 재미있는 게 플스를 할 때 계정을 생성해가지고 그 계정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이 있으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도 플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나를 즐기기 위해선 둘 다 구입을 했냐? 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게임 하나를 동시에 같이 즐길 수 있고 멀티플레이도 가능하도록 소니에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A라는 사람이 A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이라는 게임을 구입을 하고 2번, 3번 게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본인 계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계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B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는 게임을 각각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본인 계정 그리고 주계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 주계정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 서로의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A라는 이 1, 2, 3 게임을 B에다가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계정을 해지를 해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A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를 주계정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본인 계정만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는 로그인하고 추가로 주계정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여기에도 1, 2, 3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B 로그인하고 여기에서 주계정으로 등록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본인 말고 한 명만 지정해서 가능하고 그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실제로는 게임을 구입을 해서 네, 즐기셔야 할 거예요. 이게 소니에서 말하는 이제 주계정 네, 관련한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연결해놓고 내 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실제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한쪽이 이제 로그아웃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잠깐 잠기게 돼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나서는 원래 내가 사용하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계정에 이제 약간 영향이 가는 네, 그럴 때는 한쪽에서는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게임을 사용할 때는 그냥 본인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들어가서 즐기면 되니까 그때는 계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만 기억하신 다음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끼리 그렇게 계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용하면 되게 괜찮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게임을 안 사고 제 동생이 이미 구입해놓은 그 게임들만 즐겨도 진짜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은 네, 그런 정책 시스템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언박싱이랑 막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작하는 거 정도는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세팅해 놓은 것들을 TV로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리뷰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플스를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슬림이 정말 조그맣게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블이랑 HDMI를 연결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전원까지 연결을 하고 저는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TV 전원을 켜고 네, 전원이 바로 켜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계정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두 개가 떴고 요게 제 계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생의 계정입니다. 저는 뭐 어차피 다 이제 다운로드를 끝냈으니까 제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플스 화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끼리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하면서도 할 수 있나 봐요. 네, 뭐 이런 거 설정 있고 전원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뭐 플러스 스토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제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 가족의 계정을 등록한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에 추가만 딱 해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굳이 이제 계정을 연결해 놓지 않아도 내 계정으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브라우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쓸 게 못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뭐 하나 대충 실행을 해보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패키지로 준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네, 패키지 게임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갓 오브 워 이렇게 있고 디트로이트 있고 그 다음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는 네, 리딤 코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네, 이게 3개월이 네, 제공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유효기간이 2019년 9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상품이기는 한데 이번에 할인 프로모션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날짜는 무시하고 리딤 코드가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등록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는 거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가도보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아, 이 컨텐츠가 HDR을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네, 플레이스테이션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근데 제가 구입한 이 TV도 HDR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HDR을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면 들어간 다음에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요. 네, 이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네 이러면 HDR 세팅이 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아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4K를 지원하는 TV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80만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4K로 즐기고 싶다 그럼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프로를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슬림을 사는 게 맞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슬림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게임 컨텐츠들이 4K를 지원하는 게 그냥 단순히 스케일업만 돼가지고 실제 4K가 아니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그냥 슬림으로 택하고 어차피 제 TV에서 스케일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즐겨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면
네, 그래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글씨도 이 정도면 꽤 또렷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화질이 이 정도예요. 일단 2080으로 나오고 TV는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질도 이런 느낌?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질 장난 아니죠. 1080 TV는 4K 지원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플스4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냥 게임 세팅만 한번 미리 해본 거고 게임을 아직 제대로 즐겨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박싱과 게임을 실행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그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플스4를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리 사용을 해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씩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